안녕하세요. 만년 25입니다. 오늘은 종이사과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. 3일간 건조시킨 종이사과를 준비합니다. 사과에서 제일 굵은 허리 부분에 미리 연필로 표시를 합니다. 칼로 반을 갈라줍니다. 사과를 꺼내줍니다. 위아래를 표시대로 잘 맞춘 후 화선지를 이용해서 연결해 줍니다.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추려 하지 말고 조금씩 한쪽부터 맞춰가는 것이 쉽습니다. 맞춘 선 위에 화선지를 한 장 붙이고 위아래로 당기듯 덧붙여 주어 사과를 빼낸 자국이 남지 않게 합니다. 종이를 여러 겹 겹친 후 돌돌돌 말아주면 사과 꼭지가 됩니다. 같은 방법으로 길게 종이를 여러 겹 겹쳐 붙인 후 사과 잎사귀 모양으로 자릅니다. 사과에 꼭지와 잎사귀를 붙입니다. 하루 동안 건조시킵니다.